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지정을 앞두고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6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.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,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, 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. 이번 공모는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대구시, 광주시, 대전시 등 9개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.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진료와 행동문제 치료에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,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 8월 중 지정할 예정입니다.